네, SK증권의 이재윤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코스피는 1970.11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1.41% 하락했고 코스닥은 708.55로 전일 대비 1.04%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내에서 투자자별 수급은 현재 시각 기준으로 외국인이 5천억 원 가량을 매도했고 기관도 4천억 원 가량을 매도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높아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전일 중국 전인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홍콩 국가안보법 제정안건이 전인대에서 논의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국가안보법은 홍콩 내에서 분리를 꾀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홍콩 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법안을 제정하면 미국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 상원의원 2명은 이와 관련된 중국 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미국이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날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이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4만 건으로 발표되면서 미국에서는 3월 중순 이후 9주 동안 미국 경제 인구의 약 4분의 1이 실업수당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감에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부터 중국에서 양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양회에서는 GDP 목표치가 발표, 보통 중국 양회에서는 GDP 목표치가 발표되는데 이번 양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목표 GDP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감도 오늘 국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대부분 업종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희토류 관련주가 장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의 핵심 원료인데 중국의 세계 희토류 금속 생산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희토류의 약 80%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이번에도 희토류를 무기화할 것이란 예상에 희토류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희토류 관련주인 유니온 머티리얼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은 가전기기에 들어가는 페라이트 마그넷이라는 연구자석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페라이트 마그넷은 희토류 대체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물질입니다. 또 다른 희토류 관련주인 노바텍도 오늘 장중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노바텍은 네오디뮴 자석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오디뮴 이 자석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희토류 자석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투자 전략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 책임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미국산 반도체를 쓰지 못하게 하고 또 중국 기업 주식에 대한 미국 연기금의 투자를 차단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최근 미국 상원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외국 기업 보유 책임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상장된 외국 기업은 자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의 감사를 3년 연속으로 받지 않으면 거래가 제한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해당하는 기업 224곳 중에서 213곳이 중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도 분명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중국이 홍콩 국가안보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인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재개 여부는 하반기 최대 리스크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SK증권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극단적인 무역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감한 것이 부담스럽고 중국 입장에서는 샤오캉 사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기부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래도 양국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무역 분쟁에 대해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이재윤 연구위원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